자, 감독의 선율임을 결정할 시간, 택선 라이벌! 자, 김우빈 씨가 가고 또 엄청난 스타들이 또 그렇습니다. 앞에 앉아 계십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사거리의 그 오빠죠. 샤키 샤키 뿜? 맞나요? 예예 맞아요. 예. 사거리 그 오빠 우리 효린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 네. 자, 효린부터 인사, 네. 인사 좀 부탁할게요.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효린입니다. 유후! 자, 사거리 그 오빠 우리 밴드입니다. 인사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거리 그 오빠의 윤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거리 그 오빠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사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거리 그 오빠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현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거리 그 오빠에서 노래하고 기타 치고 있는 지현우입니다. 예! 효린 씨가 지금 8년 만에 퀴즈쇼에 네. 나와주셨어요.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 그때 마지막에 제가 화장을 안 하고 왔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밋밋한 얼굴로 마지막을. 아, 기억난다. 갑자기 네. 새벽사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와, 그래도 뭐 효린 씨 진짜 예쁘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저 사거리 굿바는 이제 팀이 이제 새롭게 결성이 된 건가요? 네,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됐어요, 벌써? 네네네. 와, 몰랐죠, 여러분들 잘. 예, 사거리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팀인지 한 분 이게 본인이 좀 지현 씨가 좀 어떻게 결성이 되나요? 저희는 더 너츠와 연결이 좀 되나요? 더 너츠 1집 때 같이 했던 베이시스트가 면중 씨랑 하고, 예, 그리고 또 저희 친형인 넥스트에서 건반을 치던 예, 윤채님과 친형님이시죠. 네. 예, 예. 그리고 원래 플라멩고를 전공했던 사예 씨. 이렇게 와. 전혀 다른 음악을 했던 사람들 네 명이 모여서 이제 만드는 예, 그런 머리 스타일에서 플라멩고가 느껴지는 아, 느껴져요. 많이 느껴져요. 예. 그죠 그죠. 네. 일부러 그런 머리를 유지하시는 겁니까? 플라멩고 때문에.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관리가 좀 더 쉽습니다 이게. 아. 예. 에센스도 살짝 바르신. 제가 바르진 않고요. 아, 샵에서? 옆에서 많이 발라주셔가지고. 아, 사투리가 굉장히 예, 와닿습니다. 네. 제가 사거리 그 오빠라고 계속 몇 번을 언급을 했는데 좀 이상하게 알아드신 분이 있어갖고요. 자, 4248님. 사거리 국밥이요? 사거리 국밥이요? 사거리 국밥인데 사거리 국밥이요? 빨리 그럼... 얘기하시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네. 그렇게도 네. 들리네 보니까. 사거리 국밥이요? 와, 효린 씨하고는 지현 씨하고는 방송에서 같이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아주 오래 전에 그 효린 씨 숙소에 예? 예, 그 숙소에 간 적이 아, 숙소요? 네, 그 보라 씨가 예. 청춘불패라는 그 예능을 같이 했었거든요. 맞다, 네네네. 아침에 깨우러 가는데 그때 이제 같이 계셔서 잠깐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 약간 비몽사몽하셨던 아. 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까 매니저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촬영 때 막 오셨던 거 기억나요? 네, 네. 픽업 하려고. 네. 아, 네, 맞아요. 아,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 된 모습은 처음 보시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와, 자, 효린 씨부터 앨범 홍보할까요? 들이대세요 이제. 네. 중요하죠. 솔로 네. 앨범이죠. 네, 제가 좀 이런 홍보를 좀 잘 못해가지고 제가 한 1년 11개월 만에 네, 앨범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활동보다는 제가 제 노래에 직접 참여를 하고 싶어서 이번 앨범은 제가 전곡 작사 작곡 야. 했어요. 야. 전곡 작사 작곡.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 와우. 싱어송라이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여름 좀 무더운 여름에 좀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는 노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여름의 하루로 노래를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트랙을 정리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타이틀곡 제목은 이제 노땡스라는 노래인데요. 약간 힙합과 R&B 장르가 조금 섞여 있는 그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노래입니다. 네. 그린 씨의 또 특유의 그 보이스가 시원시원하잖아요. 아, 노래하실 때 보면 네. 여름에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노 그렇죠? 땡스 고맙지 않다 이런 뜻이죠. 예, 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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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네, 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그딴 얘기죠. 됐어요. 이런 느낌이죠. 예. 근데 주변에 효린 씨 지인들은 이런 느낌으로 컴백할 줄 몰랐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되게 청량하고 여름 느낌이 아주. 물씬 나는 그런 노래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앨범 나오기 직전에 이제 퀸덤2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 뭔가 이렇게 너무 막 각 잡혀 있고 약간 카리스마 있고 그치. 파워풀하고 이런 무대들을 조금 많이 하면서 힘을 좀 주고 있었다 보니까 아, 이번 앨범은 그냥 좀 같이 편안하게 내려놓고 네, 싶었구나 좀. 좀 힘을 빼고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다들 의아해하시긴 하셨었어요. 아 노래를 듣자마자 으아! 오 우아하다. 우아. 와 대박이었어요. 와 우아하다. 와. 자, 이 뭐 그냥 포인트 댄스라든가 이런 거 안무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아 포인트 댄스라고 치면 이름을 정하진 않았는데요. 네,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네 이 부분에 이렇게 괜찮다. 됐어요, 됐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 세리 됐어요, 됐어요. 은지에 괜찮습니다. 좋다, 됐어요 댄스. 됐어요. 됐어요 댄스. 아 세리 됐어요. 이거 영어 같네요. 뭔가 됐어요. 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내가 알아서 놀게요. 예. 됐어요 좀. 은지요. 괜찮네. 네. 은지. 사투리 막 나와. 아, 은지요 내가. 네. 아. 한번 그 이렇게 동작과 함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만 흔들면 되는 거예요? 네. No thanks.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자, 황철 씨식으로 하면은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우리 지금 방송놈들이 그 우리 정장 입으신 네 분이 사거리 오빠들이 됐어요 네. 댄스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예, 이렇게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한번 보여주세요. 예. 현중 씨? 현중 씨? 역시 플라멩고를 하신 분이 제일 잘 치시는 것 같습니다. 리듬감이? 예, 예,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다릅니다. 자, 이제 사거리 오빠 홍보 한번 해볼까요? 윤채 씨 하시죠. 윤채 씨 홍보 예정인가요? 예, 일단 저희가 이번에 그 이제 오랜만에 신보를 내면서 예. 좀 그 코시국에 좀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시기도 했었고 다들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 처음에 데뷔 앨범을 내자마자 바로 터지는 바람에 아 그때 시기에 내셨구나. 네, 그래서 한 번도 못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단독 콘서트를 처음 거의 3년 만에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동안 이제 곡 작업을 하면서 이런 힘든 뭐 시국에 우리가 좀 그 즐거움을 좀 드려보자. 그래서 쉐키 품이라는 노래를 네 만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쉐키뿜은 효린 씨 노래 같아요. 제목만 들으면. 그죠? 맞아.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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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나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나가서 릴스 좀 부탁드리려고. 해 주시겠죠? 네. 좋아요. 아니, 저희가 오늘은 이제 올 라이브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기 때문에 안무가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한참 돌면서 안무를 열심히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합주실을 가잖아요. 예, 예. 저희 처음으로 안무 연습실. 진짜? 밴드가? 네. 뭔가 단체 그 뭐 있나 네. 본데요. 이렇게? 포인트 댄스 있는 네. 모양이에요. 있죠, 있죠. 그거 좀 네. 좀 같이 해봅시다 네. 그럼 또. 그럴까요? 예, 예, 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야 될까요? 그럼 어느 자리에서 하실래요? 올라갔어. 저쪽 가서 하시든가 그러면. 이게 마이크를 대고 하셔야 되는지 안 들려. 예, 예, 마이크를 대고. 네. 아, 네. 노래는 저희는... 누가 지현우 씨가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뭐 간단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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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보여주세요. 원, 투, 쓰리, 포. Come on, sexy lady. 오. 시키시키 네. 이렇게 넘기면서. 키들이 다 크고 그러니까. 정장을 입고 있어서 멋있다. 멋있다. 네, 그래서 골반 춤 일명. 네. 다시 지현우 씨가 노래 불러주시고 우리 플라멩고 형님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제가요. 네. 예, 예, 예. 느낌이 달라요. 예,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 예, 예. 예. 마이크 놓고 예, 예. 댄스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1, 2, 3, 4 Come on, sexy lady.
보통 하나만 하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갈라. 커튼을 이렇게 걷듯이 이렇게 갈라서 그러면서 약간 야릇한 미소가 있어요. 예, 예. 아직 잘 몰라가지고. 예, 예. 어, 인기 짱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근데 최은하, 저도 좀 그 얘기가 지금 생각나는데 최은하 씨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 최은하 씨, 어, 플라멩고님 과추 형상이네요. 제가 뭐 여러 가지 키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많이 얼마 전에 왔다 가셨거든요, 과추 형이. 아, 저도 그 방송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요. 아, 저 그런 분을 처음 뵈가지고. 예. 비뇨기과 원장님. 선생님이지. 예. 성우 원장님이시죠. 비뇨의학과라고. 비뇨의학과. 네, 맞습니다. 비뇨기가 안 들어갔네요. 비뇨의학과인데. 비뇨의학과. 여기 이렇게 좀 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끼리 그. 예. 아, 네. 괜찮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거리 그 오빠의 예, 쉐키뿜을 한번 우리 연주를 밴드 라이브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멋있죠, 그죠? 아, 멋있다. 예, 그룹 사운드 그냥 밴드는 진짜 멋있어요. 아, 너무 멋있어요. 아, 멋있죠, 그죠? 어, 또 플라멩고 형님이 또 기타를 치시는데 와. 자, 기타를 둘러매고 오빠들이 탁 사거리 그 오빠들이 와 계십니다. 사거리 국밥이요. 예. 자, 지훈이 씨 진행해 주세요. 네, 어, 네, 저희 쉐키뿜이라는 노래고요. 어, 쉽습니다. 네, 쉽고 네. 즐거운 노래니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네. 오, 멋있어. Ladies and gentlemen, we are gonna party tonight. Let's disco! 우리가 꿈꿔왔던 그곳은 환상의 paradise. Paradise. 넌 내게 빠질 거야. 왜냐면 난 멋있으니까. 멋있어. 누구도 상상 못한 아름다운 너의 뒷모습. Oh yeah. 아찔한 모험해봐. 아침이 찾아올 때까지. Oh yeah. 우후, 우후. Come on, sexy lady. 우리가 꿈꿔왔던 너와 나의 패러다이스. 패러다이스. 이제는 준비됐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굿샷. 오늘의 걱정 따위 술잔과 함께 비워버려. 굿샷. 주문을 외워봐. 흔들 흔들 쉐키 쉐키. 내 마리의 말들처럼 그대는 이태원 사거리에 돌목골목을 끊임없이 활보했다. 여기 저기 거기 둘러봐도 여기 저기 거기 only one. 여기 저기 거기 둘러봐도 여기 저기 거기 only one. 여기 저기 거기 둘러봐도 여기 저기 거기 only one. Lady, come on, sexy baby, shake, shake, boy.
멋있다. 아. 이게 수트를 입으면 멋있어요, 그죠? 맞아요. 어? 예. 이동희 님이 아유, 회장님이 기타 치고 춤추시는 모습이 아주 섹시하시네요, 젊은 회장님이. 예. 9776 님께서 말이 필요 없는 멋진 오빠들. 진짜 흥이 절로. 어깨 춤이 절로. 완전 중독성 쩔어요. 사급바 화이팅. 어. 효리 씨 어떠세요, 음악? 좋아요. 진짜야? 네. 아니 그 아까 여기 예예. 뭐요? 뭐요? 아 아직 안 아, 예, 읽어보세요. 예. 본인 읽어보세요. 예. 아, 여기 최은하님께서 Common Sexy Lady 왜 이렇게 구수해요? 미숫가루 한 사발 드시고 부르시는 듯. 어, 이게 진짜 한국현 영어 발음이 네, 아주 정확해요. Common Sexy Lady. 쏙쏙 쏙쏙 들어오네. 너무 잘 들려. 너무 잘 들려. 너무 잘 들려. 어 특히 그 형님의 발음이 진짜 와 너무 귀에 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귀에 박힙니다. 네. Come on, sexy lady. 그죠? 대박입니다. 와 아니 그 효린 씨의 목소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Come on, sexy lady. 아 우 우 우 우 Come on, sexy lady. 와 새끼 새끼 뽀. 우리가 또 다르게 들리잖아요. 다르네. 아 그죠. 예. 레이디하고 레일레 약간. 어. 경상도 버전 한번 들려보시죠. 커먼 섹시 레이디. 포인트로. 커먼 섹시 레이디. 어. 형님 오리지널 한번 갈까요? 네. 커먼 섹시 레이디. 어. 좋아. 열정적이야. 어. 아, 너무 좋아. 꽈치 형님도 부탁하는데요. 플라멩고 형님. 예, 플라멩고 형님. 예,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아까 마이크에 마지막에 하셨었잖아요. 예, 마지막 걸 하고 있어요. 살짝 안 들려갖고. 예. 아, 예. 맞습니까? 네. 예. Come on, sexy baby. 여모요? 여모? Baby. 아. Baby. 아, come on, sexy baby. Baby. 아. 아, 비두 뒤에 baby로 가는구나. 예. 아, 좋다. 자, 이제 효린 씨의 신곡을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No thanks. No thanks.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됐어요, 댄스 여러분들 같이 해주세요. 예. 아, 효린 씨의 라이브 컬투쇼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아,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됐죠? No thanks. 김미다. 내가 필요해.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내 사랑해, ooh.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넌 절대 날 잘 모르지. 어디 감히 틈을 노리려고. 하루 종일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르지. I did it, I did it, I did it, did it. 그래 난 차가워 자보다 쉽게. 근데 또 한순간 완벽히 덥지. 그게 내 특기야, I seem to water. 날 다 아는 척해 왜. 난 될지 내 맘대로. 너는 안 돼 너의 맘대로. What you wanna do, what you wanna do. I just wanna. 내가 필요해. Ooh.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내 사랑해. Ooh.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두 손을 위로 허리 숙이고 한 걸음 뒤로 그대로 shake it. 난 안 될래 또 너의 머리핀. No thanks. 내가 널 생각하잖아. 예뻐하잖아. 특별히 또 각별히 날 딱 24시간 기다리지만 난 매일 좀 바쁘니. I'm a savage, we are magic. 딱 내 호기심을 자극할 때 이건 좀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매번 매번 날 다 아는 척해 왜. 난 되지 내 맘대로. 너는 안 돼 너의 맘대로. What you wanna do, what you wanna do. I just wanna. 내가 필요해. Ooh.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내 사랑해. Ooh.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두 손을 위로 허리 숙이고 한 걸음 뒤로 그대로 shake it. 나는 안 들렸어 너의 머리 위.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Baby, show it. Unbreakable, unbreakable, yeah. Baby, show me. Unstoppable, yeah. Drop it. Hey, hey. You know I'm
노땡 대기업 백화점에서도 참 좋아할 노래가 예예 예, 그죠 노땡 안병수님께서 하따 노래 잘한다라고요 네. 장석재 씨 역시 여름엔 효린이에요 성규혁 씨 아우 개운해 노래가 그냥 개운하고 어째 깔끔하네 그냥 아주 신은 선생님께서 오빠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아 저희요 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딱 네 분만 이렇게 리액션을 아까 잡히셨을 때 6615님이 회장님 박수 치는 모습이 흡사 시상식장 잘하는구만 네. 지현우 씨가 화면에 계속 잡혔었나 봐요. 아, 리액션이. 네. 어땠어요, 회장님?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진짜 아이들이 너무 신나하고 막 박수 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 네. 네. 그것보다 아빠 미소를 짓고 계셨구나. 네. 아, 애들 너무 귀엽게 잘 놀고 있습니다. 와. 자, 데스요로 또 불러달라 그러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시켜. 네, 박상현님, 예. 아, 본인이 직접 해보세요. 그냥. 네. 그걸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저희는 4부로 먼저 가 있을게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이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자, 특선 라이브 사거리고 오빠 그리고 효린과 함께 4부의 문을 열 거야. 야호! 최현희 씨가 아니 근데 형제끼리 너무 잘 생겼다 우리 윤채 씨하고 지현우 씨 네.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형제 씨니까 잘 생겼는데 좀 다르게 잘 생긴 것 같아요. 다르게 생겼어요. 오. 네. 형은 원래 쌍꺼풀이 있었고 조금 되게 짙으시고 네, 진하게 생겼었고 전형적인 미남형이 원래 네네 예 지현우 씨는 쌍꺼풀이 없잖아요. 저는 쌍꺼풀 없고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무쌍이 좀 대세잖아요. 이제 이게 뭐 엄마 아빠를 나눠서 만나 그 닮으셨나요? 아 아니 섞였으면 그렇지 비슷할만한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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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쪽이 뭐 있다거나 발언이 약간 지금 헷갈렸어요 순간 예예 아 그랬나요 예예 제가 좀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냥 형이 그래서 어렸을 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여학생들이 막 가게 앞에 찾아오고 야 부러웠어요 부러웠죠 아니 지훈 씨도 인기 많아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남자 중학교 다니고 형은 남녀 공학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아 예 네. 네. 네, 어머님이 역시 그 차이가 있었구나 아시겠죠? 예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은이 씨도 예. 남녀공학을 다녔으면 인기가 예. 있었을 텐데요 언니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됐어요 와 그럼 막 편지 같은 거 선물 같은 거 막 많이 받았어요? 네, 항상 뭐 네, 발렌타인데이 날 때는 이제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체육대회 때 제 라이브 시간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공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현우가 좀 제 덕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뭐 음료수도 많이 갖다 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반대로 현우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스쿨 밴드들은 뭐 진짜 장난 아니죠. 인기 장난 아니잖아요. 네. 와 멋있다. 근데 음악을 왜 갑자기 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형 하는 음악을 보고 또 영향을 받았나 봐요 지훈 씨도. 아 그 현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건반을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연습을 했거든요. 아. 예, 부모님이 시키셔가지고 아, 예, 연습을 했는데 근데 현우가 밖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이게 그게 어린 나이에 너무 왜 쟤는 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건반을 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현우도 뭔가를 시켜야 되지 않냐. 현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어? 그러게? 야 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현아가 붙잡혀서 바로 그날부터 기타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타를 잘 치는 기타리스트인데 배우로 유명해져서 맞아요. 배우 중에 기타를 가장 잘 치는 친구가 됐죠. 야. 네. 그래도 재능이 있으니까 또 부모님이 그럼요. 치라고 했다고 잘 친 거지 사실은. 그럼요.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네. 그죠? 근데 저희는 진짜 2시부터 10시까지가 강압적으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부모님이 음악을 하셨어요? 네 부모님이 음악을 하셨어서 공부 안 해도 되니까 하나만 똑바로 해라. 야, 정말. 그럼 붙자 사서 해야죠. 공부 안 할 거면 우리가 기타 쳐야죠. 네, 훨씬 이득인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플라멩코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2006년 때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음악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 매료된 거예요, 그냥 플라멩코. 네, 원래는 전혀 어떤 장르인지도 모르고 어떤 스타일인지도 이름도 몰랐거든요. 그 음악의 장르에 대해서. 그러다가 우연찮게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랑 같이 한 기타리스트를 보고 오. 네 거기에 매료돼서 이제 공부를 하고 2008년에 학부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플라멩코를 이제 정식으로 배우게 됐죠. 네. 매력이 뭔가요 플라멩코의 매력이? 매력 한번 열정이죠, 열심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플라멩코 매력. 아 보여주세요. 기타가 제 쪽에 있어요. 네, 아, 그럼.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약간 그 플라멩코 느낌이면 기타면 약간 집시 느낌의 그렇죠. 어떤 네, 그렇죠. 약간 저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치던 그 어쿠스틱 기타랑은 완전 다른 분위기였어요. 네. 플라멩코 기타 그렇죠. 그러잖아요. 매력이 약간 좀 빠졌었던 것 같아요. 야 멋있어. 발을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막. 자 우리 자 사해 씨의 그러니까, 기타 소리 한번 다시 쳐보시죠. 나갑니다 나갑니다 나가고 있어요. 자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보통 리듬이 조금 달라지고요. 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박수 소리가 아니라 그냥 열두 박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 오! 멋있다. 에, 왜 또 알록달록한 거 치마 있잖아요. 연주만 하시고 춤은 안 추세요? 춤은 플라멩코 춤은 안 추시고 댄스는? 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베이스 기타는 언제부터 치셨습니까? 아,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요. 네. 수능을 망쳐가지고 실용음악과 시험을 봤는데 붙어서 그냥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수능을 망쳤는데 그 연주 능력은 좋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실용음악과 가신 거죠. 영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훈이 씨하고 그때 더너츠를 계속 활동을 하셨고요, 그죠? 1집까지 하고요. 사랑해와 뭐란 노래로.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음악을 하고 싶어서. 예. 현중 씨한테 마이크 가니까 상당히 많이 다운되는 느낌이죠. 아 네. 집중하게 되네. 뭔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뭔가 네. 듣고 싶어. 야, 희한한 재주를 가졌네요. 네. 사해 씨에 대한 어떤 해명 요구가 네네. 사해 씨는 팬티를 싫어한다. 활동 때문에 억지로 입는다라는 괴소문이 있다는데 혹시 지금도 또 팬티입니까? 시원하게 오늘은 좀 실수했습니다. 네. 원래 보통 스타일리스트님들이 오시니까 잘 입고 댕기는데 네, 아침에 좀 스타일리스트가 팬티도 갖고 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갈아입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옷만 갖고 오시잖아요. 아 옷만 갖고 근데 내가 아유 갈아입을게요 그냥 탁 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 활동할 때는 무조건 챙겨 입는 거예요. 스타일리스트가 놀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안 입게 된 계기가 계신가요 혹시? 뭐 제가 원래 스페인에서 좀 오래 활동 이제 살았었는데 이게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거기 속옷 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쪽 나라가 스페인. 양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소모품들 같은 경우에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게 뭐 금방 떨어지니까요. 아. 네, 떨어진 거 입고 다니다 보니까 없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 이게 희한한 네. 성격이다. 아, 어디 쪽이 떨어졌길래? 네, 주로 어디가 많이 떨어지? 네. 나중에 꽈치 형한테 물어보려고요. 꽈치 형한테. 예, 아, 아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죠? 예예. 4506님, 효린 언니, 저 시스타 팬 생활하다가 시스타 팬끼리 결혼하게 됐어요. 9월 20일 11시인데 결혼식 하거든요. 축하해 주세요. 시스타 팬끼리 만나서 결혼한대요. 와. 와. 아, 제 이분들 뵀어요. 아는 네. 분들이죠? 그 소유 씨 콘서트 때도 네, 그때 두 분이서 같이 팬 활동 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야. 결혼을 하게 됐다고 어제도 들었는데 이게 들을 때마다 아 이거는 진짜 저희가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네. 의미 있는 건데요? 네, 네 너무 진짜. 의미가 있어서 아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9월 25일 11시에 나 뭐하지? 너무 축하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라이브 평생에. 그럼 미리 좀 오늘 축하해준다는 느낌으로 네. 노래 한 곡 불러주면 어떨까요? 아 좋지요? 예. 네 완전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블룸은 준비했습니다. 아, 네. 파란 대문. 예. 시퍼런 달이죠. 아, 달인가요? 예, 예. 예, 금문이 아니라. 예. 예. MOON. 예. 자,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9월 25일 11시에는 매니저님이 급하게 지금 효린 씨 매니저가 아, 스케줄이 된다고 하시네요. 예, 오후에만 스케줄이 있으시대요. 어. 예, 그래서 멀지만 않으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넵. 아. 축하드립니다. 예. 블룸은. 자, 이제 블룸은 돼요. 부를까요? 네. 되는 깊고 슬픈 꿈을 쓰다듬고 이제 괜찮다고 말해 내 말은 너의 눈빛이 make me crazy 둘 사이 파랗고 위태로운 자리를 건너 나밖에 몰랐었던 너 사랑이 전부였던 나 난 돌아가길 바래 날 끌어당겨 작은 틈도 없게 해줘 내게 지친 마음을 쉬고 싶어 빨리 나의 닿지 않는 이별 위를 혼자 혼자 빼며 걷지 않게 해줘 Hey I walk on the moon in the air 시선은 never never lonely 오늘 나 오늘 밤 아 오늘 다 너한테 내줄래 모르러 다 전세 내 동네로 와 도시로 나와줘 도시의 공주 네 나에게 맡겨 널 조금만 돈 벌어 구매할래 네 시간 말 안 할래 네 데니가 스타를 쏘고 시간 널 참하네 남자는 villain 영웅은 단번에 악당을 killing 야망이 가득한 난 그 후 너랑 꽃총 모양 오른손을 한 채로 villain baby girl 나와 그대로 시간은 많잖아 나와 면허 토를 세버려 오늘뿐여도 죽을 때까지라면 더 날 끌어당겨 작은 틈도 없게 해줘 내게 안겨 지친 마음을 쉬고 싶어 발이 나의 닿지 않는 이별 위를 혼자 혼자
Walk on the Moon in the Air. 아, Moon in the Air. 야. Walk on the Moon in the Air. Walk on the Moon in the Air. 와, 좋다. 3335님께서 아, 소름 목소리 찍인다. 이렇게. 네. 문자로 사투리를 써서 보내 주셨어요. 예, 박세리 씨가 보내셨네요. 예. 아, 이거 매번 운동할 때마다 듣는 어, 진짜? 설마 진짜 박세리 아, 박 감독님 보내셨나요?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하셨네요. 어, 이거 아까 결혼식 그 문자 4506님 그분이시거든요. 아, 네. 상암 DMC 웨딩 타워 웨딩 아, 타워고요. 네네네. 상암이네요. 예, 멀지 않네요, 여기서. 아, 예. 네. 소유 언니도 축가를 불러 주신다고 했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오, 이거 가서 뭐 스케줄 맞으면 같이 가면 되겠는데요. 네, 네, 그렇죠, 괜찮아요. 그럼 될 저희 집 앞이네요. 아, 이런 거는 진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예. 지금 팬이 두 분이시지만 예. 자동으로 세 명이 되기 때문에 아~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전혀 변하지 않는 팬들이죠. 영원한 팬들. 어. 그날 뵙겠습니다. 야. 든든한 팬들이 계시네요. 우리 소유 씨는 가면 그러면 축하곡으로 썸을 부르나요? 어, 아, 네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거 같은 아 애매한데 예, 예. 예, 뭐 부를지 궁금합니다. 자, 7558님 현우 형님께 감사한 마음에 문자를 좀 보냅니다. 작년에 심장 제세 동기 삽입하신 우리 엄마 한동안 우울해하셨는데 신사와 아가씨를 보면서 영국 아리로 극복하셨어요. 아,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병을 극복해야 하시는 거네요. 네. 네. 문자 이건 선물 하나 주실 네, 것 같은데 선물... 어디가 있지? 예, 지현우 씨가 이분께 선물 하나 주세요. 와, 직접 뽑아서 선물 주십니다. 자, 뭐 나왔습니까? 읽어주세요. 백상? 백화점 상품권. 야, 어우, 젤로 좋은 거를 아주. 우리 연예인들은 뭐 짤들이 이렇게 평생 따라다니거든요. 예. 어리둥절 그래서 지리둥절이라 그러는데 이런 짤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연기 대상 때 그죠? 네, 네. 왜 저리둥절 이리둥절 하셨나요? 네, 아니 제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아 네. 그래서 호명이 되는데, 어? 네. 정가요? 뭐야? 네, 이름을 못 들었어요. 네. 어, 근데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박수 치고 쳐다보길래 뭐지? 어, 아. 진짜 그 예상도 못하셨나봐요. 네, 네. 와. 아니 뭐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세요. 뭔가 중독성이 있다 근데 그죠? 계속 보게 되는 어리둥절 연기 대한민국 1인자입니다. 예, 예. 무슨 일이야? 어, 저렇게는 못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 근데 연기는 원래는 그 음악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원래는 이제 음악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 예.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배우는 어떻게 하다 되신 거예요? 어, 너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악만 해서? 예, 밴드 하는데 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서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오디션을 보러 간 건가요? 아니면 캐스팅 뭐 되셨어요? 이제 단역부터 교육방송에서 이제 시작해서 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공채 오디션이 있는데 한번 봐보려고 그래서 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제 운 좋게 돼서 야,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럼 예. 형님도 잘생기셨는데 배우 한 동생 보고 연기 좀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뭐 저도 이제 뮤지컬 음악 감독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같이 배우도 하고 했는데요. 아 하셨구나. 네, 근데 이제 저의 본업은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그냥 음악만 계속 아~ 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멋있다. 하고 있습니다. 아, 한 우물만 파는 거. 그럼요. 자 오늘 지현우 씨가 신사와 아가씨 OST를 직접 불러주신대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네네네. 문자 준비하시는 네. 동안에 황철 씨가 문자를 주세요. 박세환이. 네. 뭐야? 아니, 에? 저 준비하러 가야 돼. 아니, 저 이거 읽은 거거든요. 아, 보통 그래요. 아, 너무 놀랐네.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아니, 이름 뒤에 부르거든요. 보통. 아니, 갑자기 부르신가요? 우리 아, 사희 씨 본명인가 보죠. 아, 본명이 네. 사희 씨 본명이 네. 박세환 씨군요. 저는 이거대로 읽었는데 갑자기 사희 씨가 예. 예. 네? 예. 뭐라고? 박세환. 부산의 토성국민학교 동창내 민수다 민수 김민수 기억하나 안 그래도 현차이한테 사거리 그 오빠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컬투쇼 나오고 대박이네 토성국민학교에 스타 나왔네 머리 스타일 막 완전 멋지노 막. 오늘 막 머리 막 멋지다잉 항상 응원할게 세화이 가자 파이팅 와 파이팅 민수야 고맙다
아, 친한 친구입니까, 민수 씨? 민수는 좀 친한데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여러 친구들이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근데 어, 민수 아... 번호 좀 드릴까요? 뭐 있으면 제가 나중에 받아가겠습니다. 예, 여기 아, 네. 문자가 저... 왔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아, 예. 맞습니다. 네, 드릴게요. 드릴게요. 어떤 노래 불러주시나요? 네, 사랑은 늘 도망가. 야!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사실은 작품 끝나고 한 두 달 정도는 이 노래를 예, 안 들었었어요. 왜요, 왜요? 아 이게 울컥하는 감정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몰입했던 연기가 네네네네. 계속 생각나서 저렇게 아이들만 보면은 막 생각나고. 연기자네, 천상 연기자야. 지금 한 분이 준비 안 돼. 네, 박세화이. 박세화이가 준비 안 된 거야. 박세화이 화이팅! 서성국민초등학교. 네, 국민학교. 민수 친구 준비됐나? 아, 준비됐습니다. 아. 가자 박세화이. 네,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다운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시간이 모자라고 짧게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효리 씨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롯댄스 대박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거리구 오빠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거리구 오빠 쉐키뽐,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쉐키뽐 롯댄스. 열디 고생했어요. 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행복하세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